이 알루미늄 보트만의 장점과 트라이던트 9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소개드릴 회사는 보트 팩토리라는 회사입니다. 알루미늄 보트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네, 이번에 소개드릴 모델은 보트 팩토리의 트라이던트 9라는 모델입니다. 그 뒤에 9에서 알 수 있겠지만 9m급의 엄청 큰 보트고요. 차도 보면은 와, 이런 픽업 트럭, 미국 감성의 큰 픽업 트럭이 이 보트를 끌게 되어 있네요.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무게에서, 크기에서 느껴지시다시피 무게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하단 바퀴가 3축을 이용을 하고요. 엔진도 머큐리사의, 이게 몇 마력에 달려 있을까요? 와, 250마력이 트윈으로 달려 있네요. 바다에서 엄청난 속도를 자랑할 것 같아요. 지금 겉에서 살짝만 보기에도 안에 내부 공간이 그냥 하우스입니다. 요 안에서 뭐 캠핑이든 뭐 숙식이든 뭐든 10명이서도 충분히 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크기의 보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2023년 부산국제보트쇼에서 상을 입상을 했네요. 올해의 보트상으로 입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회사에 대한 소개를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 회사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알루미늄 레저보트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트라이던트 9이라는 이제 가장 큰 모델만 생산을 하고 있지만은 차후 앞으로 이제 더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 모델들도 이제 저희가 이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제가 이제 보트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네. 부분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콤비보트랑 FRP 보트랑 알루미늄 보트랑 있는데 지금 알루미늄 보트만 전문적으로 생산하시잖아요. 이 알루미늄 보트만의 장점과 트라이던트 9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알루미늄의 일단 장점은 이제 소재 자체의 강성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뭐 FRP나 뭐 다 각자의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FRP 같은 경우에는 물에 뭐 그 오랫동안 이제 계류를 해놓으면은 물을 조금씩 먹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알루미늄은 이제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화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죠. 대신에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소재 자체의 단가가 비싸고 그리고 일일이 모든 부분을 사람이 이제 수공회로 제작을 해야 된다는 점. 판재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뭐 FRP처럼 되게 미려하게 뭐 선형을 뽑아내거나 이제 그렇게는 하지 못하는 게 이제 잠깐 단점이죠. 혹시 알루미늄은 부식이 되진 않나요? 알루미늄도 부식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희생양극법을 사용해가지고 알루미늄 대신에 뭐 다른 것들이 이제 대신 부식되게 하는 이제 뭐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부식에 대한 방안도 다 마련이 돼 있고요. 와, 이게 지금 트라이던트 9 모델인데요. 선체 가격은 1억 2천 정도 한다고 합니다. 1억 2천 안에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매트만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감성이 느껴지고 와, 통로도 엄청나고 이 내부 공간도 엄청납니다. 뒷부분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트의 지금 엔진은 트윈 머큐리 250마력 포세이클이죠. 트윈으로 달려 있고요. 쌍발로 달려 있고 선체는 지금 여기서 끝났지만 뒤에 이 트윈 엔진이 뒤쪽에 많이 달려 있잖아요. 많이 뒤로 가서 달려 있잖아요. 그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낚시할 수 있게 이런 공간이 지금 마련이 돼 있네요. 네, 두 명이서 여기서 낚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 청소를 할 수 있게 청소로 되는 건지 바닷물을 끌어 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호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워시다운이랑 빌지펌프라고 써있네요. 물 밖으로 빼는 거랑 워시다운이 지금 요거를 쓰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요쪽에 왜 달려있나 했더니 뒷부분에 수전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그러면 그 청수, 바닷물이 아닌 청수를 활용해서 요 부분을 쓰는 것 같고 또 이제 낚시에서 잡은 거 바로 이제 먹을 수 있게끔 여기 지금 도마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도마를 열어보면 보통 바다에서 사용하는 게 생선이랑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생선 이물질 같은 거 넣어서 밖으로 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면 뭐가 나올까요? 열면은, 열면은 의자네요. 지금 이 뒷부분에 앉을,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연료통 그런 전기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머리 아프니까 여기는 닫아 두자고요. 그리고 연료 게이지 뒤편에서 볼 수 있고, 워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청소통이 들어가는 구멍 같아요. 네, 여기는 지금 배터리가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올리고 다니다가, 낚시할 때 올려놓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동할 때 앉아서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옵션들이 있고, 바닥은 티그매트로 요새 많이 하죠. 사이즈 되어 있는, 사이즈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데크가 있고, 여기를 열어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어창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도 될 만큼 엄청난 크기의 어창이고요. 깊이는 그렇게 깊진 않아요. 깊이는 한 70cm 정도 되는 깊이에, 네, 약간 75에 65, 요 정도 사이즈의 어창의 바닥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일단 밖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좌우로 걸어 다니는 공간도 지금 한 38, 40까지는 안 되겠지만 38 정도? 그 정도 되는 공간으로 앞쪽까지 나갈 수 있고, 와, 이 앞쪽도 엄청난데요? 앞쪽에는 4명이서 충분히 낚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지금 선수에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양쪽에 두 명 해서 4명이서 정말 진짜 편하게. 그리고 요 가운데 쪽에는 아이스박스랑 뭐 이런 거, 태클박스 같은 거 놓을 수도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길게 가이드 모터를 넣습니다. 보트가 9m니까 36볼트에 길이, 샤프트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긴 그런 가이드 모터가 달려있고, 이 보트는 테로바보다는 울테라가 훨씬 용이할 것 같아요. 보트가 크다 보니까 손으로 올리거나 내리고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앞쪽에서 이제 낚시를 한다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이 난간에 기대서 하는 낚시를 많이 하는데 그 허리라인까지 난간이 오거든요. 낚시할 때 유선배 느낌으로 불편함 없이 낚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앞부분에서 이제 접안해서 사람들이 내릴 때도, 이 재질 보시면 알겠지만 바닷물이나 이런 게 닿아도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좀 깔아놨어요. 네, 이 보트는 정말 잘 만든 보트 같고요. 지금 레이더 그리고 서치 등이랑 청동공 등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에어컨 실외기 같아요. 이 보트는 내부에 에어컨뿐만 아니라 그리고 히터, 뭐 전자레인지, 캠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최적으로 들어가 있고, 태양광도 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안에서 뭐 2박 3일 동안 낚시를 하거나 한다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역시 돈 많고 큰 게 좋긴 해요. 이건 지금 열려면 뭐 별 모양 뭐 여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내부에서, 선실 내부에서 위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는 이제 구경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실내를 좀 봐보도록 할게요. 와, 보트가 그냥 항공모함이네요. 가도 끝이 없네요. 잠깐만, 이건 뭐지? 여기도 무슨 공간인데, 와, 이건 너무 뭘까요 이게? 딱 봐도 연료통이네요. 연료통을 이렇게 크게 했는데 이건 아직 마감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요 뒷부분은 잠깐 이렇게 세워놓고, 우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내부 모습은 이렇고요. 요것부터 설명해 드려야 되겠구나. 지금 요 문도 보통 가정집에서 쓰이는 슬라이드 방식의 문을 사용을 해서, 한쪽은 슬라이드 형식이고 한쪽은 그냥 열고 닫는 그런 문으로 되어 있어서, 양쪽에 다 닫히면 요 실내에서 겨울이나 여름에도 시원하고 따뜻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요 각 소재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푹신푹신하고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한 명, 이쪽에 세 명까지 앉을 수 있지만 두 명 정도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이 안에도 지금 보시면 두세 명이서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트는 한 여섯 명 정도가 낚시를 하면서 즐기기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좀 약간 생각한 게 실내에서 이렇게 여기 앉아서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애니메이션류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선장석도 쿠션, 요거 지금 요 명칭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바다에 파도가 있을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거든요. 여기 앉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그리고 허리가 편안하게 낚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앉았을 때 요 앞에 발걸이도 이렇게 있네요. 특이하게 이런 안전벨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비싼 보트라서 안에도 생각보다 훨씬 더 고급집니다. 알루미늄 보트라는 생각이 조금 덜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알루미늄 보트의 제작 방식이긴 한데 이 부분을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아예 안 보였으면 더 좋겠는데 대부분 알루미늄 보트들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선장석에 앉아서 이쪽에 이제 컨트롤 레버가 있고 그리고 핸들 어탐기는 HDS 16인치가 달려있고 무전기랑 그리고 메인 가이드 전원이랑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게이지류 그리고 무슨 버튼류 레이더 오디오 여기저기 뭐 이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기본 옵션 외에 조금 더 옵션을 추가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대부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갔을 거고 요 상단에 요 부분이 에어컨이랑 히터 부분까지 여기서 무시동으로 나오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아니구나.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지금 위쪽 부분에 요거는 에어컨이고요. 히터는 무시동으로 요쪽에 이렇게 달려있네요. 이 보트가 너무 탐나하네요, 여기. 그리고 요쪽에 이제 화장실 공간인데, 화장실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앉아서 볼일을 보기에 충분히 넓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인버터가 3000W짜리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뒤에 이제 전기류는 뭐 잘 마감을 하셨겠죠.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앞부분까지 가면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뒷부분에서 선수 맨 앞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는 이런 모양들이 나오고요. 와, 보트가 진짜 엄청나네요. 네, 이상 보트 팩토리의 트라이던트 9에 대한 모델에 대한 리뷰였고요. 요 보트가 궁금하시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대표님 회사 연락처랑 그리고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멀미하는 선장 차보이였습니다.